티켓이 풀린 이후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영화 조커. 개인적으로 정말 보면서 감탄을 하고 볼 정도로 놀라운 작품이었는데요. 다양한 방면에서 정말 놀라운 영화였지만 그 중에서도 영화 속에 크고 작은 부분들이 담겨져 있던 여러가지 의미들도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전드 작품 조커 속에 숨겨져 있었던 여러가지 의미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무비트립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sky, you'll get by. 조커에 숨겨져 있었던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영화의 메인 스토리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소재 슈퍼지와 슈퍼고양이입니다. 영화의 중반 너무나 많아진 슈퍼지에 대한 해결책을 이야기하는 머레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 머레이의 대사를 잘 들어보면 도심에 출몰하는 슈퍼지에 대한 해답으로 현재의 지도층은 슈퍼고양이를 풀면 된다고 이야기했다 라고 이야기하며 사회를 풍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실제로 이 슈퍼지와 슈퍼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는 영화 조커의 메인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빈자와 부자의 갈등을 관통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화의 중반 고담시에 대하여 거친 말도 서슴치 않았던 상류층 토마스 웨인은 고담은 자신의 힘으로 바뀌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장면 속에 웨인의 대사와 이 상황을 생각해보면 점점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하층민이라는 슈퍼지를 없애려는 슈퍼고양이 토마스 웨인이라는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영화의 후반 토마스 웨인이 슈퍼지라고 할 수 있는 하층민의 시민에게 죽자 골목을 풀샷으로 잡던 카메라엔 쥐들이 브루스 웨인의 뒤로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의 초반에 던져두었던 영화 전체를 상징하는 메시지를 회수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슈퍼지와 슈퍼고양이의 장면, 개인적으로는 영화 조커를 보며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면이라 첫 번째 순서로 넣어보았습니다. 영화의 중간중간 나왔던 조커의 춤 장면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영화의 한 장면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조커가 간간히 추던 이 춤은 어느 정도의 의미를 지고 있는, 아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서가 자신을 잃고 조커가 되는 상황에서 나오는 아서의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춤은 아서가 조커로서 완벽해져 가는 것만큼 비례적으로 같이 성장하게 되는데요. 영화의 초반 자신에게 총이 들어왔을 당시 어설프게 추던 춤을 시작으로 지하철에서 남자 3명을 죽인 뒤 화장실에서 추는 춤, 그리고 머레이쇼에 나가는 길에 계단에서 추는 춤을 비교해보면 점차 춤 실력이 성장해 나간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를 이해하게 된다면 마지막 경찰차 위에 선 조커의 춤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신의 추종자들 앞에서 그리고 경찰차 위에서 아서를 버리고 완전한 조커로서 다시 태어난 조커의 탄생을 알리는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 조커의 엔딩 장면을 해석하기 위해선 방금 언급했던 조커의 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관심을 받으며 진정한 조커로서 태어난 아서는 결국 경찰에게 체포되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에게 잡혀 수감된 정신병원에서 왜 웃냐고 묻는 상담사의 말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상담사는 뭔지 말해줄래요? 라고 묻고 조커는 다시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재미없는 농담이라도 사람들이 웃기를 바라며 던지던 아서가 이젠 아예 사라졌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영화의 엔딩보다 앞장면이지만 머레이쇼에 출연한 아서가 머레이에게 뱉은 이 대사 속에서 이미 아서는 자신을 버렸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대사가 왜? 라고 하실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대사는 영화의 중반 아서가 자신의 노트에 적었던 대사를 부정하는 대사입니다. 네, 바로 아서일 당시 농담거리로 남겨두었던 아서의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을 직접 선보인 조커인 것이고, 이는 영화의 엔딩 장면에 아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실에서 나온 조커의 피로 얼룩진 발자국은 상담사의 죽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점점 사라지는 발자국으로 앞으로 조커의 앞길을 표현했다라고 생각이 가능하며, 경찰을 피해 달아나는 조커의 모습은 마치 영화에도 등장했던 찰리 채플린을 연상시키기 충분했습니다. 즉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영화의 결말 속에 모두 알차게 들어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영화의 막바지 머레이쇼에 출연하는 길에 조커가 춤을 추는 이 계단, 그 계단은 영화 속에서 중간중간 계속 나오며 우리에게 익숙하게 남아있었는데요.
우리에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점점 아스토가 조커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린 스토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해 아서가 조커로 변해가는 과정을 펴두고 그에 맞게 계단신을 나열해보면 아서의 정체성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계단을 오르고 있는 아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내 아서가 사라지고 조커만이 남게 되자 힘겨운 사건들과 함께 힘겹게 오르던 계단을 조커의 춤과 행복한 표정과 함께 내려가는 조커의 등장이라는 것을 보면 영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했던 계단이 가지는 의미가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DC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라면 영화를 보시면서 굉장히 놀라셨을 만한 브루스 웨인의 등장입니다. 이미 영화가 개봉하기 전 브루스 웨인이 등장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은 뭐 딱히 놀랄 거는 아니었지만 영화의 결말을 보면 토마스 웨인, 브루스 웨인, 아서 플렉 이 세 명의 연결고리가 상당히 재미있는 구조를 지니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한번 풀어보자면 토마스 웨인으로 인해 조커가 되어버린 아서 그리고 그 아서를 따르는 추종자에게 살해당하는 토마스 웨인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을 눈앞에서 맞이하며 아서, 즉 조커로 인해 훗날 배트맨이 될 브루스 웨인 결국 토마스 웨인이 아서에게 준 상처는 더 큰 상처가 되어 자신의 아들 브루스에게 돌아갔다고 표현해도 무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원작상에서 브루스 웨인, 배트맨이 조커에게 우리는 많이 닮아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다수 나오는 것을 생각해보면 또 이 영화 조커가 남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영화 해석들 말고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들이 있는데요. 바로 조커의 비하인드 스토리들입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빠르게 한번 이 비하인드들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커의 시나리오. 영화 조커의 시나리오를 작성한 감독 토드 필리스는 호아킨 피닉스와 처음 호흡을 맞추는 감독이었지만 그와 공동으로 시나리오를 집필한 스콧 실버는 처음부터 호아킨 피닉스를 염두에 두고 각본을 썼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뉴욕의 작은 사무실에서 그의 이야기를 만들었고 평범한 사람이 악명 높은 인물로 변화하는 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며 집필했고 그의 중심에는 호아킨 피닉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영화에 캐스팅된 호아킨 피닉스는 자신에게 딱 맞는 각본에 최고의 연기를 보여줬고 토드 필립스 감독은 그것을 보며 지금 봤어? 믿을 수가 없네 등등의 감탄사를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낙서. 영화 조커 속에서 사회복지사의 조언을 듣고 그림과 신문 그리고 자신의 일기 등으로 채워진 노트를 쓰는데 그 장면 속에서 사용되는 노트는 단순한 소품이 아니라 배우 호아킨 피닉스가 직접 작성한 글과 그림들이라고 합니다. 호아킨 피닉스가 글을 직접 쓰면 소품팀이 이를 스캔하여 두 명의 아티스트가 그린 그림과 함께 배치한다는 방식을 사용한 것인데요. 호아킨의 이러한 노력들을 보면 왜 조커가 호아킨의 인생 배역처럼 보이는지 단번에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로버트 드니로. 영화에서 아서의 우상처럼 등장하는 머레이. 실제로 아서를 연기한 배우 호아킨 피닉스 또한 머레이의 배우 로버트 드니로를 숭배하는 광팬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로버트를 세계 최고의 배우라고 언급할 만큼 그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이 작품에서 처음 그와 함께한 호아킨 피닉스는 그 상황이 많이 긴장되어 평소보다 많은 엔지를 내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음악. 영화 조커 속에는 너무나 좋은 수많은 음악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양한 음악들의 중심엔 첼로가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이 노래들의 특징은 첼로가 중심에 있을 뿐이지 90명의 교향 악단으로 구성된 다른 악기들도 분명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의 음악 감독은 첼로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였고 그렇게 영화의 음악들이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음악을 설계한 이유는 다층적이고 복잡한 면모가 감춰져 있지만 자신은 보지 못하는 조커의 정신세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하고요. 여기까지가 조커의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 자, 오늘은 현재 한국 박스오피스를 쓸어버리고 있는 영화 조커에 숨겨져 있는 의미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진짜 시사회 때 한번 그리고 개봉날에 2번 총 3회차를 관람한 만큼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근데 영화를 보면 볼수록 드는 생각이 제발 DC가 호아킨의 조커를 여기서 마무리 지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브루스가 커서 다시 조커와 마주하는 장면 그리고 조커의 신념은 이후 어떻게 세상에 작용되는가 이런 것들이 정말 궁금하긴 하지만 너무나 완벽했던 엔딩 그리고 원래 속편을 염두하고 제작하지 않았다 라는 점을 보아 여기서 딱 끊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무비트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Can you introduce me as Joker?